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연장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융 지원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길어지면서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이뤄진 네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된 대출은 모두 70만 4천 건, 잔액은 133조 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10월 이후 이 대출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환 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 여력을 감안한 채무 상환 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급된 채무 상환 계획 조정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지원용 재원 50조 원을 마련해 43조 원은 손실보상, 7조 원은 금융세제지원 투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대 70%인 소액 연체 채무의 원금 감면 비율 상향, 부실 채권의 정부 매입 등의 방안이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 구제식 채무 제조정도 약속된 바가 있는데요. 신속히 집행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 재조정 과정과 만기 연장 종료 이후 부실 채권 등으로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